안녕하세요. 탭스 청일 강사 유니스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집 2번의 테스트2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Part 1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Part 1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좀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좀 쉬울 것 같아도 혼동되는 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Part 1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세 가지 사항을 먼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사항을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신다면 실수를 100% 잡아낼 수가 있겠죠. 일단 Part 1에서 여러분이 꼭 신경 쓰셔야 될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항상 앞부분에 집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두세 단어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문제의 의도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듣다 보면 앞부분이 아닌 제일 잘 들리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앞에 나오는 의문사나 조동사 이런 부분을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보기에서의 정답을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게 속어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어법이란 답이 될수 없는 보기들부터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훈련이죠. 너무 처음부터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정말 정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보기 하나하나를 지워가는. 그래서 탭스 청에는 정답 하나를 찾는 문제가 아닌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보기 세 개를 찾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작 정답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세 개를 찾아 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정답을 맞히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두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혼동되는 보기가 반드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보기가 두 개에서 혼동돼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혼동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를 직청직해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문제가 밀리게 되겠죠. 그 보기 두 개를 생각하다 보면 다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에 연연하게 되면 계속 문제를 밀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실력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느꼈던 그 정답을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혼동되는 보기가 나오더라도 두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팔 원을 풀 때는 요세 가지를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준비되셨죠? 1번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one. I appreciate your help. A. It's quite possible. B. You're welcome. C. We've met. D. I admit it. 네, 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문제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I appreciate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라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다라는 요 내용만 정확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 되죠. 답은 B번으로 You're welcome.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대답이었어요. 다음 B번이었고요. A번 It's quite possible.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하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답이 될수 없고요. C번에 We've met. 우리는 만난 적이 있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D번 I admit it.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저는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탭스에서 많이 나오는 고맙다라는 표현 I appreciate 말고 thank you 이거 외에 또 고맙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맙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thank you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표현도 있죠. It's nice of you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grateful 이라는 이 바로 형용사를 쓰기도 하죠. grateful to you 라는 말이 고맙다라는 말로서 해석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you're welcome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이거 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걸 보면 my pleasure my pleasure 제 기쁨인 걸요 라고 해서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 이거 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think nothing of it 이라는 표현도 있죠 think nothing of it 그 다음에 no problem도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 no problem 또는 이것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요 라고 얘기할 때 it was the least it was the least I could do 라는 말이 있어요. It was a list I could do.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답변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질문에서는 답변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How do you like the new manager? A. She's okay. B. She's not in now. C. I'm a teacher. D. I'm sure she will. 네, 잘 들으셨어요? 이제 2번의 문제에 의문사가 있죠. How로 묻고 있어요. How do you like the new manager? How do you like the new manager? 새로운 매니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How do you like? 이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하고 이제 같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같은 비슷한 질문들을 보면요. 왓으로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죠. 보세요. 이 두 가지도 같은 의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What으로 물 때는 What do you think?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What으로 물어서 What do you think of?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of?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he lik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힘을 붙여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him? 또는 What's he like?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때요? 좋다, 나쁘다라는 정답을, 답을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 말고 how로 묻는 질문 중에서 how do you find? find이라는 동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how do you find him? find이라는 동사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A번이 정답으로 she's okay, 괜찮아요 라고 한 A번이 답이었고요. B번, she's not in now, 지금 여기에 없는데요. C번, I'm a teacher, 직업을 묻는 거죠. D번, I'm sure she will. 네, 그녀는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어색하게 되죠? 정답은 A번이었어요. 누군가에게서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 이 질문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3. Could you do me a favor, Allison? A. I was happy to help. B. Sure, what is it? C. No, not at all. D. Don't mention it. 네, 잘 들으셨어요? 부탁을 하고 있죠? Could you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Could you do me a favor, Allison? Could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하면 좀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avor이란 말의 의미가 호의, 친절을 이야기하고 부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C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부탁을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Can I ask you a favor? 그 다음에 또는 간단하게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무조건 그래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뭔데? 무슨 부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정답은 B번. Sure, what is it? 어, 뭔데요? 라고 얘기한 B번이 정답이었고요. A번에 I was happy to help. 제가 도와줘서 기뻤는걸요. 답이 될 수 없죠. C번, no, not at all.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D번, don't mention it.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B번이었어요. 이걸 이제 질문만 정확하게 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I'm so worried about the surgery tomorrow. A. Long time no see. B. See you later. C. Please go ahead. D. Everything will be okay. 네, 잘 들으셨어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죠? I'm so worried about surgery tomorrow. 내일 수술이 정말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걱정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뷰를 걱정하는 내용, 시험을 걱정하는 내용. 여기서 이제 수술을 걱정하고 있죠. I'm so worried about the surgery tomorrow. 내일 수술이 걱정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답은 D번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얘기한 D번이죠. 걱정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격려, 위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항상 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하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여기서 You won't have any problem.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당신은 아주 잘 견딜 거예요. 잘할 거예요. You will be fine.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항상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이 항상 정답이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5. Is there a drugstore around here? A. Yes, the pharmacist can help you. B. Yes, go to Rachel's Drugs on Oak Street. C. No, you need a doctor's prescription. D. No, you can't buy medicine in a supermarket. 네, 잘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Is there 플러스 장소가 나오게 되면 where is 이거랑 이제 같은 의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Where is 장소. 어디예요? 그러나 is there로 묻는 건 yes, no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drugstore이라고 하면 약국이죠.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답은 B번. Yes, go to Rachel's Drug on Oak Street. Oak Street 가에 있는 뭐 약국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한 B번이 답이었고요. 약국 얘기하니까 A번처럼 pharmacist, 약사 얘기 나올 수 있겠죠. Pharmacist can help you. 약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죠? C번, you need a doctor's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죠.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D번, no, you can buy medicine in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뭐 약을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어요. 우리 약국 얘기 나왔으니까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약을 살 때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간단한 뭐 소화제나 뭐 아스피린 이런 거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형용사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Over the
counter이라고 얘기를 하죠. Over the counter. Over the counter이라고 하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처방전이라는 말은 뭐라 그러죠? Prescription이라고 그러죠. Prescription.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를 하죠. 그때 쓰는 조제하다라는 말을 fill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Fill.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게 약의 1회 복용량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 dosage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약이라는 의미가 medicine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medicine이라는 말 말고 something을 그냥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감기약, 감기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something for 감기를 얘기할 때 a cold라고 했죠. 이것도 감기약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 그 복용하다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take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Take something for cold. 감기약을 먹다, 복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응용을 할 때 그 다음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6. I hope Mary will like her new school. A. I know she went to Harvard. B. I'm sure she won't have any problems. C. Yes, she's enjoying it there. D. I've known her for 3 years. 네, 잘 들으셨어요? 일단 6번에는요,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은 I hope 이라고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주어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 Mary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Part 1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나에 대한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2인칭 상대방 내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세 번째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I hope Mary will like her new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ary가 새 학교가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죠. I hope 이라는 동사를 쓰면서 일반적으로 뒤에 미래 시제를 이끄는데 제3자에 대한 이런 바람을 얘기한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맞장구 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정답은 B번으로 I'm sure she won't have any problem. 여러분 여기서 problem이라는 말을 정말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직청직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바로 B번이 정답이었어요. A번에 I know she went to Harvard. 여기 있는데 뭐 잘 새 학교가 마음에 들길 바래요 라는 말과는 어색하게 되죠. C번은 진행,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D번은요, I known her for 3 years. 3년간 그녀를 알고 지내고 있다 라는 말은 여기서도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B번이었어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문제와 정답을 같이 외워두시면 훨씬 더 응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7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Directory information, may I help you? A. I'd like to speak to Mr. Jones, please. B. Hi, I've just lost my wallet. C. I'd like to leave a message. D. Yes, can I have the number for Jane Clark? 네, 잘 들으셨어요? 전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첫 번째, directory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directory servi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directory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전화번호 안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전화번호 안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directory라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D번. Can I have the number for Jane Clark? Jane Clark의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번이 정답이었어요. 다른 보기들을 볼까요? A번. I'd like to speak to Mr. Jones, please. A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또는 가정집에 전화를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B번은 Hi, I just lost my wall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B번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기는 유실물센터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한번 정리, 얘기해보면 lost and found이라고 얘기하죠. lost and found. 그래서 B번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lost and found, may I help you?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C번은 뭐 메시지 남기는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부재 중이었을 때 그러면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네요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C번도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죠. Directory라는 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전화번호 안내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전화번호를 찾다라고 얘기할 때 전화번호를 찾다라는 말로 쓸 때 쓰는 동사가 look up이라는 말을 쓰죠. look up. lookup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업용 이제 전화번호들이 있는 전화번호 책이 있죠. 이 책을 이야기할 땐 yellow page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yellow page. 그래서 영업용 전화번호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8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8. Is Betty British or American? A. Either will be okay. B. Neither. She's Australian. C. She has many American friends. D. She went to a British school. 네, 잘 들으셨어요? 이번에 묻는 문제는 yes, no 질문이고 선택 의문문이었죠.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8번처럼 is라는 비동사로 묻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보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는 is Betty British or American? 이라고 해서요. 뭐 영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영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선택 의문문은 두 가지를 크게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의 취향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정답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요. A번을 볼게요. Either will be okay. 둘 다 어느 것이든지 괜찮아요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을 물어볼 때, 권유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처럼 객관적인 사실, 영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둘 중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는 말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원하세요, 티를 원하세요 이런 개인의 취향을 물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neither. Neither 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둘 다 아니에요 라면서 She's Australian. 그녀는 호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B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선택의 문으로 물을 때는 Either이나 Neither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선택의 문에서 A번처럼 Either will be okay 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Whatever 이란 말도 괜찮아요. Whatever 써서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Whatever 이라고 이야기해서 Whatever is fine 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 Whatever is fine. 뭐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선택의 문문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약간 혼동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정답은 B번이었어요.
C번처럼 American friends가 미국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D번, she went to Bristol school. 이라서 영국 학교를 다녔어요. 아니죠? 여기서는 출신을 묻는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인 거죠. 특히 이렇게 비동사로 묻는 질문은 보어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9번 준비되셨어요?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9. Could you lend me 20 bucks? A. Here's 5 and keep the change. B. Sorry, I'm broke. C. I only have 5 boxes. D. That's how much I paid too. 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탁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Could you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Could you lend me 20 bucks라고 얘기를 했죠. Lend me가 빌려주다라는 말이죠. 저에게 20불을 빌려주시겠어요? Box라고 얘기하면 꼭 상자처럼 들리는 이 box가 dollar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보기에는 box의 발음의 혼동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발음이 나오는 이제 C번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된 단어가 보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 거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으로 오답으로 체크하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들린 단어에 훨씬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의식적으로 고쳐나가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A번은 Here's 5, 여기 5불이 있고요. 잔돈 가지세요. 뭐 A번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탔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B번, Sorry, I'm broke. 미안한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빈털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탭스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이제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외에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정답 두 개를 더 추가해보면요. 20불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정답은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불가능할 것 같다. 안 되겠다. 나 그런 돈 없다. 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That's out of the question 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That's out of the question 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돈을 구워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Could you lend me 20 bucks?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유감스럽게도 I'm afraid I can't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알아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돈을 구워달라는 얘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어요. D번은요. That's how much I paid. 그게 바로 저는 그만큼 돈을 냈어요. 라고 했는데 돈을 내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B번이었고요. 우리 10번 준비되셨나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0. I'm calling about the job opening. A. I'm afraid it's already filled. B. See you at the interview. C. Actually, we open at 9. D. I'll send you my resume. 네, 잘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것도 전화 영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I'm calling about 라고 얘기하죠. 무엇무엇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무엇무엇 때문에 전화 드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보면 첫 번째 I'm calling about the job opening 많이 나오죠. 구직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차 때문에 당신이 광고에 내놓으신
차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이제 중고차 매매할 때 I'm calling about your car 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아파트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아파트 임대를 위해서 calling about the apartment. 그 다음에 또 배달 물건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I'm calling about the delivery. 이런 내용이 이제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왔을 때 여기서는 정답은 A번으로 I'm afraid it's already been filled. I'm afraid it's already filled. Filled라는 말의 의미가 이미 충원이 된, 이미 사람 뽑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A번이 정답이었어요. 또는 뭐, 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라고도 대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B번은 See you at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봅시다 라는 말은 좀 더 앞서가는 거죠. 여기서 중간 과정이 없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C번, actually, we open at 9. 우리는 9시에 문을 엽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D번, I'll send you my resume. Resume라고 얘기를 하면 이력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력서를 보내드릴게요. 여기서도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구인 일자리를 보고 전화를 드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회사에서 자주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 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를 앞두고 걱정하는 내용, 긴장하는 내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1. Did you iron this shirt? It's all wrinkled. A. You don't have wrinkles yet. B. Why don't you wear something else then? C. Sorry, I'll wash it right now. D. Is it a new shirt? It looks good on you. 네,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환한 투로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Did you iron this shirt? 그래서 이 셔츠 너 다림질한 거 맞아? 라면서 It's all wrinkle. Wrinkle이라고 하면 주름투성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답은 B번 Why don't you wear something else then? 그러면 다른 걸 입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미안해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럼 다른 걸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요. 넌 아직 주름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름이라는 wrinkle이란 말에 있는 게 옷의 주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얼굴의 주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A번 같은 경우는 얼굴 주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C번, sorry, I'll wash it right away 라고 했는데요. Right now. C번 같은 경우는 주름이 많이 잡혔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빤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세탁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C번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어야 되고요. D번, Is it a new shirt? 와, 그거 새 셔츠야? 그러면서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옷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보면요. 옷이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이 It goes well with you라는 말이 있어요. It goes well with you 또는 옷이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로 It is made for you라는 말도 있어요. It is made for 와 너를 위해서 만든 옷 같아. It is made for you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s becoming you. It's becoming you라는 말도 옷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B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2. I've got the worst hangover ever. A. I can't say when it happened. B. But it's a nice picture, isn't it? C. It'll be worse tomorrow. D. How much did you drink?
네, 잘 들으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So I got the worst, 최악의 hangover ever 이라고 해서요. hangover 이란 말을 썼죠. 숙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술을 먹고 난그 다음날의 숙취를 이야기해서 최악의 숙취야 라고 해서 숙취가 너무 심해. 나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건강상의 이야기했을 때 조언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How much did you drink?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 그래? 라고 이야기한 바로 D번이 정답이었어요. A번 같은 경우는 I can't say. 잘 모르겠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B번이 But it's nice picture.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고. C번, it'll be worse tomorrow. 내일은 더 심할 거야. 라는 것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구체적으로 좀더 물어보고 있는 바로 D번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조언 중에 하나가 바로 sleep off. 잠을 충분히 자서 숙취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sleep off란 말도 많이 쓴다라는 거 우리 같이 볼까요? 그냥 sleep off. Your hangover 이라는 이런 조언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Sleep off라는 말의 의미가 잠을 푹 자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이제 동사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13. Don't pin the blame on me. A. Thanks for your help. B. It's all my fault. C. I appreciate your concern. D. But somebody's got to be responsible. 네, 잘 들으셨어요? 일단 이 문장의 시작은 don't do it. 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don't 라고 얘기했는데요. Don't pin the blame on me. Don't pin the blame on me. 나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마세요. 제 탓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blame이란 말이 비난이란 의미지만 책임이나 잘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잘못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탓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로 I'm to blame for it 이라는 말도 꼭 기억을 하세요. I'm to blame for it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blame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여기서는요. 내 잘못으로 이야기하지 마. 제 탓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D번. But somebody got to be responsible. 하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번이죠. 상대방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때 but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 유형에는 접속사 but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A번,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B번, it's all my fault. 다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뭐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C번, I appreciate your concern. 당신의 염려, 정말 걱정해줘서, 염려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한 이제 C번도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요. D번이었고요. 뭐뭐 하지 마 라는 말에서 동의할 수 없을 때 동의할 수 없음을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but하고 같이 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어요. blame이라는 말의 의미가 비난이 아닌 책임이나 누구누구 탓, 잘못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Number 14. Have you seen my car insurance documents? A. Yeah, I have a spare in the trunk. B. My insurance agent took care of it. C. Did you check the glove compartment? D. I'm sorry you had a car accident.
네, 잘 들으셨어요? Yes, no 질문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Have you seen, 뭐뭐 본 적이 있나요? 뭐뭐 보았나요? 라고 얘기하죠. Have you seen my car insurance document? 내 자동차 보험 서류 보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나요? 물건을 찾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대부분 어디를 확인해 보셨나요? 라는 이제 이게 정답으로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C번이 정답으로 Did you check the glove compartment? Glove compartment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이제 장갑 등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차에서 앞 칸에 이제 조그만 이제 서류 등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장갑 등을 넣어줄 수 있는 칸을 얘기해요. 거기를 확인 장갑을 넣을 수 있는 칸을 확인해 보셨나요?라고 얘기한 바로 C번이 답이죠. 물건을 찾을 때는 어느 장소를 확인하라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A번에는요. Spare tire가 있어요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insurance agent took care of it. 제 보험 설계사가 그것을 처리했어요. 아니죠? D번도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glove compartment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차와 관련된 몇 가지 표현을 우리 좀 알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제 차와 관련된 용어를 기억함으로써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같이 보시면 차 앞 유리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indshield이라는 말을 쓰죠. windshield. 그 다음에 자동차 보니트라고 하죠. 뭔가 차가 고장났을 때 보니트를 열어보죠. 그때 그 보니트를 의미하는 게 후드를 이야기하고요. 후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은 backsea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뒷좌석을 얘기할 때 그럼 옆에 조수석을 얘기할 때는 passenger's seat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glove compartment는 자동차 제일 앞 좌석에 있는 조그만 짐 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정답은 C번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남았네요. 우리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5. Can I come over to your place tonight? A. I don't know which place yet. B. Sorry, I'm expecting a guest. C. I'll place an order later. D. There's too much traffic to say when. 네, 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질문이요. Can I come over to your place tonight? 오늘 밤에 당신 집에 가도 될까요? Can I come over to your place? Your place라는 게 상대방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답은 B번으로 sorry, 거절하죠. No라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미안하지만 I'm expecting a guest.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한 B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expecting이라는 말은 진행형으로 써서 임신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정답은요 B번이었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이었고요. 다른 보기들을 보면 A번에 어느 장소가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C번 I'll place an order later. 나중에 주문할게요. place라는 단어를 동사로 많이 쓰죠. 네, place를 동사로 쓰는 수거를 몇 가지 기억을 하시면요. place라는 말에서 place a call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일까요? 전화를 그냥 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광고를 올리다 place an ad라고 얘기하면 광고를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place an order이라고 얘기하면 place an order이라고 얘기하면 주문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lace라는 동사가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주문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D번은 There's too much traffic to say when 이라고 있는데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뭐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D번과 같은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에는 B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것으로 15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정답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거들로 따로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번 소리내서 따라 읽는 거, 청해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